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D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네, 우리 범하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초대석에는 처음 오셨어요. 그렇죠? 네, 처음입니다. 네. 자, 저희 불교 방송 TV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사계절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0세부터 25세까지를 봄. 26세부터 50세까지 여름. 그리고 51세부터 네. 75세까지 가을. 그리고 76세부터 100세까지를 갖다 겨울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에 해당되나요? 네. 예.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또 좋습니다.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고, 겨울은 또 겨울이라서 또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가 어느 계절에 해당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계절을, 그 인생의 계절을 잘 즐기면서 사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보마입니다. 지금 법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작부터.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보다는 항상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내가 봄일 때는 여름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죠. 여름이 되면은 아유 봄이 좋았는데 뭐 이런 말을 하게 맞습니다. 되고.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을 갖다가 정말 가장 좋은 계절로 만들어라. 네. 반성하면서 뜨끔했습니다. 네. 한국문화연수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 스님들께서 어디 뭐 연수를 가신다, 모여서 세미나를 하신다, 뭐 이럴 때마다 다 공주로 가신다는 거예요. 네. 공주에 뭐가 있나요? 했더니, 아이, 거기 있잖아, 연수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정식 명칭이 한국문화연수원이군요. 네. 많은 분들이 드리는 질문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불교계 연수원인데 네. 왜 한국불교문화연수원 내지는 불교연수원이 아니라 한국문화연수원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대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궁금했거든요. 아, 네네. 제가 가가지고 소임을 살다 보니까는 네. 알겠어요. 오, 네. 왜 그런가요?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네.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연수원으로 아. 그렇게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긴 불교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웃 종교분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불교만 가나 보다. 맞습니다. 불교 관련된 내용만 저기에선 다루어 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래서 한국문화연수원. 사실 불교는 네. 일체 중생을 갖다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이익을 주는 종교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유일한 한국 유일한 한국 불교의 유일한 연수원 한국문화연수원은 누구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오시오라는 뜻에서 맞습니다. 불교는 약간 옆으로 밀어두고 다 이렇게 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임을 맡고 나서 아셨다고 했는데요. 네. 작년이었죠. 2023년 8월에 네. 이 연수원 본부장 소임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본부장이 되셨는지. 네. 예. 재작년 겨울 12월 달에 제가 한국문화연수원 네. 국장으로 임명이 먼저 됩니다. 아하. 예. 그러고 나서 조직 개편을 앞두고 나서 네. 본부장으로 또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 예. 그래서 총 소임을
산 것은 네. 한 1년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 직책이 국장에서 예. 본부장으로. 맞습니다. 사실 K-드라마에서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굉장히 핫합니다, 스님.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본부장님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제 부르게 됐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연수원이고 네. 1년 동안 소임을 맡으셨군요. 직접 소임을 살아보시니까 한국문화연수원의 본부장의 소임은 어떤 역할입니까? 참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네. 방이 한 80여 개가 됩니다. 아, 와서 이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네. 아. 그리고 부지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강의실도 여러 개의 동이 있습니다. 아. 예. 아, 강의실이 여러 개가 있다 아니 여러 개의 동이 있습니까? 예. 아. 규모가 큰 만큼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는 곳이에요. 아. 하지만은 또 손을 놔버리면은 금세 또 바로 티가 안 한 티가 나는 아하. 그런 곳이라서 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주로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희 아침 공양 시간이 네. 7시 반이거든요. 7시 반이요. 네. 네. 그러면 보통 저는 절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새벽에 4시 좀 넘으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공양 준비하기 전에 이것저것 하루 일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미리서 생각을 해두고 네. 또 스케줄 정리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아침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네. 또 집무실로 향하게 됐죠. 그러고서 네. 저녁에는 6시에 일과를 네. 마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당기고 넣고 미루고 정리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그러면은 저희가 한국문화연수원은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문화연수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한국문화의 세계화, 수행문화의 대중화, 그리고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 그런 프로그램 하나는 네. 다 채움, 네. 다 비움. 다 채우고 다 비운다. 아, 바뀌었네요. 다 비움, 다 비움, 다 채움. 아, 다 비우고 나서 입니다. 다 채운다. 다 네. 비움, 다 채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저희 한국문화연수원을 찾게 되면은요, 네.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는 다 비우고, 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는 다 채우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천혜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힐링, 네. 그리고 또 서로의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또는 문답, 체험 이런 걸로 부정적인 요소는 다 비우고 긍정적인 요소는 다 채운다 네. 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나 봐요, 스님. 스님, 그 제가 언뜻 보니까 숲 치유 명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그 주변에 숲이 얼마나 넓길래 숲 치유 명상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돈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좋게 한 시간은 넘는 그런 포획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맨발로 걷기도 하고 좀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구간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도 또한 발바닥으로 네. 느끼면서 명상을 하는 것.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갖다가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은요. 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발바닥에 집중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아. 네. 낙엽을 밟고 그러고 떨어진 나뭇가지도 밟으면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 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아 숲은 다양한 소리를 갖다 우리한테 제공하는구나.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걷는 구간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오, 예쁠 네.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네. 네. 아주 하얀 나라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그런 숲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스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자분자분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저 뭐 안 갔는데도 약간 좀 힐링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법문하시거나 말씀하시면은 아 스님 말씀하시는 거 그 톤만 들어도 마음 편안해져 이런 말씀 혹시 안 들으세요? 아 사실 저 지금 떨려요. 아 정말요? 아, 지금 굉장히 듣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그 다비움, 다체움 힐링 프로그램을 일단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기체조도 하고 생태 관찰 프로그램도 있고 단청 그리기, 만다라 그리기, 뭐 천연 염색도 있고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테라피라던가 이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이걸 다 운영을 하시려면은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사실은 네. 그 프로그램의 체험 프로그램의 분류는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와 과로를 많이 받게 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보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그쵸. 많이 받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듣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색 감 치료 그리고 미술 테라피 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힐링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네 눈을 치료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아. 그리고 또 싱잉 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띵 하고 윙 소리 네. 나는 그 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직접 그 싱잉 볼을 두들기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갖고서 네. 내 귀로 듣고 그 소리가 생겨난가 사라짐에 따라서 내 마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심리를 관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한국문화연수원에 가면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템플스테이 하러 가면은 하는 거랑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저희 연수원이 네. 템플스테이 맛집이거든요. 아, 네. 아 이름은 한국문화연수원이지만 일단 템플스테이도 가능한 곳이 바로 또 한국문화연수원이군요. 맞습니다. 아 템플스테이 맛집이다.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스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다녀가신 분들께서 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템플스테이를 갈 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익숙치 않은 곳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한국문화연수원의 템플스테이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예, 저희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네. 하나는 휴식형, 아하. 하나는 체험형. 아.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체험보다는 무작정 내려놓고 쉬고 싶다. 네. 쉬면서 또 먹고 자면서. 네. 아. 그러면은 시간 맞춰서 네. 공양간에 가서 공양하고. 네. 그러고 자고 싶을 때는 네. 마음껏 자게끔. 밖에서 문 안 두들깁니까? 일어나십시오, 보살님. 예불 시간입니다. 절에서는 그렇게 하죠. 저희는 네. 연수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에서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 편안하게 마음 네.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밥 먹을 땐 밥 먹고 쉬고 싶을 땐 쉬고 나가서 걷고 싶을 땐 걷고 맞습니다. 차 한잔 하고 싶을 땐 하고 네. 좋으네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 네.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 그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디론가 휴가를 떠나고 싶으시다면은 한국문화연수원 우리 본부장 스님께서 이렇게 강추하십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템플스테이 맛집이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 번쯤 검색하셔서 며칠 프로그램부터 있습니까, 스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쉬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네. 예, 저희가 거기서 맞춤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맞춤 서비스 참 좋습니다. 네. 한 번쯤 좀 쉬어가는 시간들, 마음의 힐링, 눈과 귀를 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좀 이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쉬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다 비우고 다 채우고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우리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소임을 맡고 계시지만은 그거 외에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계종 교육원 국제구호활동 결사체죠. 글로벌 불교학술 포럼. 예, 국제구호활동 결사체인데 여기도 이름이 독특합니다. 불교학술 포럼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상임 대표직을 맡고 계신데 이 단체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글로벌 불교학술 포럼은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불교학술 행사를 통해 가지고 사부 대중이 공부하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지구촌에 네. 전하는 전할 때에는요. 저희가 보시금을 모아서 예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술 포럼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내에서는 스님들께서 함께 연구하시고 다 모여가지고서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진하는 그런 네. 모임이신데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다 이렇게 기금을 마련을 하셔서 맞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네.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된 단체인가요? 사실은 이 단체가 2010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요. 10년이 넘었네요. 예, 10년이 네.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억 남는 활동은 어떤 게 계십니까? 남인도에 가보시면요. 네. 거대한 티벳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티베탄 캠프라고 하는데요. 네. 한 5만 명 정도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자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주거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네. 저희가 14년 정도 그 활동을 하면서 네. 가장 보람됐던 것은 그곳에 학인 스님들이 기거하는 생활 공간을 갖다가 다는 못 해드리고 정말 마음은 다 해드리고 싶지만은 네. 그래도 100명은 채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서 모금을 해서 50명씩 그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갖다 두 동을 지어서 희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요사체를 지어주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아하. 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얼마나 그런 공간이 간절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티베트 난민들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직접 또 이렇게 보신 분들이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게 또 떠오르시고.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저희 BBS TV가 봄 개편을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인연이 닿아서 뭐 저도 잘 할 수 있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목이 재밌습니다. BBS TV 범하 스님의 열강 시리즈. 네, 맞습니다. 열강이라 하시면은 사실 그 이름을 네, 네. 제가 지었거든요. 예. 근데 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뜨거워지면은 열난다 그러죠. 아, 네, 네, 네. 핫한 강이. 열띤 강이. 네. 아하. 두 번째는 네. 열다 닫다의 오픈된 강이. 아, 열린 강이. 네.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숫자 10의 열. 열 가지 강의? 모든 아하. 카테고리를 갖다가 10개씩 끊어가지고 강의를 네. 합니다. 만약에 반야심경 하면은 반야심경 네. 10강. 아. 금강경도 10강. 네. 아무리 길어도 10강으로 줄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일종의 요점 정리 같은 느낌도 있고 딱 이렇게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한 번쯤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한다고 네. 했지만은 네.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지금 4월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범하스님의 열띤 그리고 열린 그리고 모든 것을 10개 카테고리로 정리해주는 열강 시리즈. 아, 일단은 어떤 경전들 지금 경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다루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반야심경을 할 거거든요. 반야심경.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은 네. 살아있는 법이라고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말뿐인 그런 진리는요. 네.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갖다가 네. 녹여내서 그리고 너무 길게 장황하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도중에 지치거든요. 그래서 10강으로 네. 끊어가지고 네. 하나의 텍스트북을 보고 나면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로 또 넘어가고 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개로 끊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럼 뭐 또 혹시 또 10개 제 주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자, 그러면 그 시리즈로 이어지는 열강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요약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공부하시는 네. 분들이 한번 또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당신 나름대로 또 발전시켜가지고 또 공부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요새는 정말 뭐든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의도 그렇지만은 인터넷 보면은 동영상으로 정말 짧은 동영상으로 간단 정리, 뭐 1분 정리, 30초 정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점점 뭔가 짧지 않으면 보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고민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네. 지극한 진리는 네. 그 장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긴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같아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네. 그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모든 주제를 강의를 하시는 우리 범하스님의 열강 시리즈. 자, TV 개편과 함께 여러분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범하스님. 네, TV에서 이제 범하스님의 열강 시리즈를 또 많이 또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리산 화엄사로 입산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초대석에서는 그래도 꼭 여쭤보는 질문이거든요. 편한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출가 제자가 되셨습니까, 스님? 제가 10대에 출가를 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출가하게 된 계기는 네.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가지고 그 우울증을 갖다가 해결하면서 네.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아, 어째서 그렇게 우울하셨을까요? 가정 형편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원하는 그런 미래를 갖다가 쉽게 성취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려서 느끼고서 부모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욕심을 다 이루기에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깊었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통 10대 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면은 그 비행 청소년으로 나가지 출가를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출가로 이어질 만한 불연이 있으셨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어려서부터 불교 어린이회 학생회를 다니면서 네. 그런 바탕을 갖다가 저도 모르게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럼 실례지만 몇 살 때 출가를 하셨는지.
제가 절에 처음 찾아간 것은 네. 출가를 위해서 찾아간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 네. 야, 고등학생 나이네요. 학업을 중단하고. 중단을 하고. 절에서 그러면은 화엄사로 찾아가신 거예요, 처음에? 네. 작년에 열반하신 화엄사 조실이신 금성당 명선 대종사님. 네. 그분을 처음 찾아가서 뵀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하시니까. 스님께서 네. 너는 네. 출가하면은 네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네. 수 있을까라고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네. 너무나 인자하고 그리고 너무 따뜻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저의 고민을 갖다가 다 포용력 있게 다 받아주시고 사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요 이제 아랫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제 기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야 우리 드라이브 가자. 오. 그러시고 네. 야 우리 맛집 한번 갈까?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출가 생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고 네. 그리고 근심을 다 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를 갖다가 지금까지 있게 하는데 한 분의 가장 큰 스승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요즘 그 꽃스님으로 유명하신 우리 범정 스님도 네. 화엄사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들어봐도 화엄사의 그 선배 스님들,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오늘 범화 스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아, 이제 속가로 말하면 뭔가 가풍이, 화엄사의 스타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른 스님의 한 분의, 어찌 보면은 베푸신 인정이, 네. 내리사랑으로 다 전해져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형성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만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계속 막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렇게 출가를 하셔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 학업을 중단하고서는 사찰로 네. 가셨는데 뭐 승보종차 송강사에서도 또 공부하시고 중앙승가대학교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와, 이렇게 대강백 우리 스님들과 인연이 되셔가지고 각성 대강백으로부터 또 전강을 받으셨습니다. 전강이라는 말도 조금 낯선 분들이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전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네. 강맥을 전했다. 강맥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불교에는 율맥도 있고 선맥도 있고 네. 강맥도 있고 네. 이런 맥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강맥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는 경전의 맥을 갖다가 한국의 전통 경학대로 네. 또 이어주고 또 이어받고 그것을 갖다가 후세에 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간단하게 제가 좀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선배 스승님께서 공부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다 전달했고 제대로 전달받았으며 앞으로 전달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 참 과분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또 이제 화엄승가대학원 학장의 등연 대강백으로부터 또 초기 불교 논장을 또 사살하셨고요. 또 능홍암님 가셔가지고 정원 대강백으로부터 이제 원각경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사살하셨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다라는 죄송합니다. 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공부하다 보면 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 법한데 어떠셨습니까, 스님?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 한때는 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인간적으로 사실 그런 네.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중간에 주지직도 잠깐 맡은 적도 있습니다. 아. 근데 주지직을 맡다 보니까는요. 네. 다양한 대중의 문제를 갖다가 접하게 되면서 그렇죠. 부처님 법에서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제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방법을 갖다가 적절하게 처방을 해주지 못해서 아. 어려움을 갖다 많이 겪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공부를 갖다가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자격 갖춘 스승이 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네. 그때 만난 그 이 어른 스님들께서도 또 아 참 괜찮다 싶어 이렇게 끌어안고서 끝까지 또 데려가시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는 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느끼신 바도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무엇보다도 저희 큰 스님들 특히나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자비스럽고 그리고 공부하겠다는 제자들을 너무나 아끼시고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그대로 저도 실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는 또 배우신 거를 많이 또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입장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걸로 완성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스님? 저는 그거를 갖다가 네.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깊이 느끼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사실은 부족하죠, 아직은. 항상 어른 스님들 생각하면은요. 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각성 큰 스님이라든지 그리고 등영 큰 스님이라든지 네. 또 정원 큰 스님. 네. 그리고 송강사 강원에서 또 네. 저의 교학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셨던 지훈 스님, 지훈 큰 스님. 그런 분들 인품에 또 제가 제 자신을 갖다가 다시 돌아보면은 아직 나는 더 닦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면서 그분들 가셨던 길을 갖다가 항상 되짚어 봅니다. 이렇게 아마 지금 방송으로 그분들의 그 법명만 들어도 많은 분들께서 불자님들이 어머나 그분 아우 그 스님 아유 그 큰 스님 하면서 아유 그렇게 돈에 다니면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하셨구나 아마 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스님께서 그렇게 많은 스승님들을 모시고 공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법을 내가 제대로 알고 갖춰야 되겠다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법을 전하실 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하지 않는 진리는 위선에 가깝다. 네. 그 말씀을 갖다가 항상 저는 잊지 않고 사실 제가 모셨던 어른 스님들 역시도 네. 전부 다 본인의 그 교학 또는 그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정신 세계를 갖다가 네. 항상 실천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분들께 어필하고 싶은 그것은 행하지 않는 진리는 위선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갖다가 중심에다 두고서 모든 경전을 갖다가 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우리 스님의 열강 시리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TV를 통해서 또 만나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또 이 봄에 마음 한번 딱 다시 가다듬고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범하 스님의 열강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들었습니다. 우리 스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신 거 보니까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셨는데
티베트 최대 총리인 그 굉장히 큰 사찰, 3대 사찰 중에 하나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드레풍에서 네. 6년간 또 수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명 논리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명 논리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일단은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논리학은 원인을 규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원인을 규명해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 할 때 그 인자고요. 아. 규명한다 할 때 명자입니다. 아, 원인을 규명하는 논리학이다. 그래서 불교의 기초 가장 기초된 교리가 인과법이고 네. 인연법입니다. 네. 그러면 원인과 결과, 현재를 결과물로 뒀을 때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논리 전개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인명 논리학을 갖다가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것이 네. 능엄경을 볼 때 부처님과 아난존자께서 네. 문답하는 내용이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아, 능엄경 어렵다는 말씀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불교의 논리 전개 방식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가장 논리적인 불교가 어디일까라고 의문을 갖고서 접근해 보니까는 네. 티베트 불교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보자. 그 생각을 갖고서 네. 티베트 불교 최대 총림 드레풍으로 가게 됩니다. 뭐 영어로 그러면은 거기서는 하십니까? 아니면 티베트어로 하십니까? 처음에 가서 네. 영어는 조금 거들 뿐 사실 티베트 불교를 갖다가 정확히 네.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언어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네. 드레풍 사원의 대중들하고 함께 대중생활을 했습니다. 아, 6년 동안 하시면서 그들과 네.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또 불교를 접근을 하면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얻은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불교가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호소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또한 논리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납득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 네. 있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BBS 방송에서 이번에 기획한 강의가 열강 시리즈 아닙니까? 네.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고서 10강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장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논리적이지만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인명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었죠. 대중에게 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네. 그 어떤 방편론에 있어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납득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결책 연결 고리를 찾는 그런 공부를 하신 것 같네요. 스님께서. 맞습니다. 네. 자,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범화 스님 지금 보면은 떨립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셨지만은 뭐 여쭤보면은 막히는 게 없이 다 자근자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리 스님께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고 계시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나의 수행자로서의 어떤 가야 될 방향과 또 포교라는 부분과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마무리로 앞으로의 발언이랄까요?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탈종교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종교는 신념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벌써 이미 사회 대중들은 종교에 요구하는 바가 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응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퀘스천 마크로 던지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내서 공익 활동에 어떻게 전환을 해서 사회 대중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불교의 대표적인 공익단체를 설립하고 싶은 그런 원력과 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한 발 한 발 가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발언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밀 초대석 오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범화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 저희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뭐 스승들, 친구들, 가족, 뭐 하다못해 부처님까지요. 많은 분들이 스님 인생에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일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장자 일자. 네. 한국 비구니계의 네. 전설이죠. 오. 동화사 내원암에 평생 주석하셨던 네. 장일 스님입니다. 왜 그러신가요? 제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처음 저한테 우울증을 낫게 해줬고 그리고 출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장에다가 돈을 300만 원을 넣고 네. 가사장산 바루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거 갖고 출가하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출가로 이끄셨던 가장 제 인생의 중요한 핵심 인물 하면 장일 스님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터닝포인트였어요. 그러네요. 네. 출가하시고 뵌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 출가하라고 해서 출가 통장도 받고 가사장산 바로도 받았는데 그걸 갖고서 한 2년 정도를 갖다가 주저했어요. 그런데 신문에서 장일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길로 절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저 없이 내 네. 인생의 한 사람은 장일 스님입니다. 장일 스님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은 일이 잦은 분들은 숨쉬는 값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요새 자주 합니다. 자발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분이 하루에 인공호흡에 도움을 얻어서 호흡했을 때 하루에 의료비용이 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2,100만 원이죠. 그리고 1년이면은 2억 5,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숨쉬는 값을 내지 않고서 무료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살면서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과 좋은 말로 숨쉬는 값을 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숨쉬는 값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쁜 일 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지금 어려움을 겪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혹시 내가 숨쉬는 값을 했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내가 두 가지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루공덕, 하나는 유루공덕. 그래서 공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어나간다면은 그것은 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유루공덕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루공덕을 무주상부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짓고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나는 베푼 사람, 상대는 그 베품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공덕이 되지 않고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에게 받자.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하고 그 상대한테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는 너도 나한테 잘해야 돼 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애증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죽어도 나중에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루의 공덕, 무주상 보시 이것 꼭 기억해서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하늘에게 받길 바라겠습니다.